고도 36,000피트에서 바라본 천산산맥입니다. 대한항공기 지금 암스테르담 출발해서 6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광경이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상공을 지나는 코스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경로에서 바라본 천산산맥입니다. 천산산맥은 최고봉이 7,000m를 넘습니다. 저 눈이 덮여 있는 산은 아마도 3,000m에서 5,000m 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천산산맥은 동서로 아주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한 2,000km나 됩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밤 10시에 출발해서 6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이런 광경은 비행기 타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산맥 중에 하나죠. 겹겹이 보입니다. 이 천산산맥 주변은 몽골 투르크 유목민들의 무대였습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이 북원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숨막히는 광경입니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알프스 산보다 한 1.5배 정도 높은 산들입니다. 고도 37,000피트니까 비행기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어버스 300 시리즈는 고도를 46,000피트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비행기를 타시면 가능하면 에어버스를 타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